사실이래도요. 제가 제 눈으로 동영상 봤어요. 그러세요? 우리 할머니 길에서 쓰러지신 게 아니라 대국제가 윤재경이 우리 할머니를 세게 밀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돌아가신 거예요. 그러니까 수사 좀 해주세요. 이미 경찰 조사 끝난 건데 새삼스럽게 무슨 얘기예요? 장례까지 치렀잖아요. 제가 이제야 사실을 알게 됐다니까요. 다시 조사 좀 해주세요. 네? 증거 있어요? 그게 그것들이 절 납치해서 뺏어갔어요. 납치요? 네. 어제 승합차로 절 납치했어요. 여기 말고 다른 경찰서에 신고도 했거든요. 확실한 증거 가져오면 다시 재조사해볼게요. 김현성님, 증거 가져오면 수사해 주실 거죠? 네. 꼭 가져올게요. 꼭. 자넨 대체 여기 무슨 볼일로 자꾸 드나드는 거야? 내 딸이 여기 있는데 볼일 있어야 꼭 와요? 이 집에서 자네 여기 오는 거 반길 사람 아무도 없어. 회장님도 오지 말라는 말 못 들었어? 불청객도 올 일 있으면 와야죠. 올 일이라니. 재경이 듣자 하니 결혼식에 입을 한복 맞췄다고 하던데. 그래서 그게 왜 궁금한 거야? 당연히 궁금하죠. 나도 세트로 맞춰야 하잖아요. 아, 왜요?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? 아니 그럼 생모인 내가 참석 안 해요? 나 결혼식에 참석할 권리 있어요. 설마 나 빼고 살짝 결혼식 칠 생각은 아니신 거죠? 이봐, 사람이라 명치 좀 있어봐. 뻔뻔스럽긴. 불륜녀가 결혼식장에 앉겠다는 건 내 포자보다 처음이네. 불륜녀이기 전에 나 재경이 낳아준 생모예요. 친모. 불륜녀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예식장에 앉아있어요? 그래서 기어이 재경이 결혼식 혼주석에 앉겠다는 소리야? 기어이가 아니라 당연히 앉아야죠. 아, 몇 번을 말해요. 아유, 아예 그냥 이 집에 들어앉겠다고 하지 그래. 한복을 세트로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두고 봐라. 혼주석 그 자리 내가 꼭 앉는다.